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실내 개러지를 에어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개러지에서 세차를 할 예정입니다. 타 지역에 비교했을 때 부산은 실내 세차장이 가장 열악한 도시입니다. 실내 세차장이 독특 세차장, 새로 생긴 사상에 있는 워시큐브, 이 두 가지가 그나마 실내 세차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내 개러지 형태는 오늘 방문할 세차장이 낮 시간에는 손세차를 하는 디테일링 샵인데, 영업시간 이외에 주말과 평일 밤에 그리고 야간에는 개러지 대여로 운영을 하고 있는 세차장입니다. 아우터원 세차장이라고 이 세차장을 제가 직접 금액을 지불하고 예약을 한 다음에 세차를 하러 출발했습니다. 오늘 구독자분 한 분이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나가는 음료가 안타까워 보이는지 스타벅스 쿠폰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테이크아웃으로 챙겨서 세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노란 불빛 안에서 전동 셔터 버튼을 찾아서 문을 열고 차를 넣은 다음 안쪽에서 버튼을 눌러 셔터를 내리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셔터가 내려오는 속도가 좀 느린 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보압수와 에어건, 청소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버킷과 브러쉬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세차장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온수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은 온수까지 설치해서 개수대도 설치를 한 상태로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쪽은 폴리싱 베이, 한쪽은 세차 베이로 나눠져 있지만 저는 대각선으로 주차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휴게 공간에서 간단하게 커피라든지 음식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촬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이크를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다시 갔다가 마이크를 챙겨서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또 허비를 했네요. 드라잉 할 때쯤에 카메라 화면이 조금 이상해서 보니 슬로우 앤 킥 모드로 촬영이 돼서 슬로우로 촬영하는 바람에 마이크가 전혀 녹음이 되지 않았던 점 참고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차를 하고 3주 정도 지났고요.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수준이고 비도 한번 맞았는데 뭐 코팅제가 괜찮았던지 물자국이 그렇게 심하게 나있진 않고 중간에 한번 노터치 세차를 한번 이용했었고요. 오늘도 실내 세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쫓기는 기분에 외부 세차에 조금 더 집중하고 내부는 조금 간단하게만 하게 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처음 사용해보는 폼보스 제품을 처음 꺼냈습니다. 휠앤타이어 희석비를 1:1로 맞춰놓고요. 휠 타이어 세장을 먼저 시작할 예정입니다. 카처 고압기를 처음 사용해봤습니다. 고압권은 정말 사용하기 편했어요. 컨트롤도 쉽고 숏렌스보다 훨씬 더 가볍고 사용하기가 너무 수월했습니다. 다만 이 줄이 압이 꽉 차있던 줄이다 보니까 제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당기면 당겨지지도 않고 엉키기도 좀 잘 엉켜있고 이 줄이 조금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퀴에 끼지 않는 디테일 가진 포스 가이드 제품을 끼워줘야 사용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고압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gonna hurry. I've got a very important phone call to make. 케미컬 알칼리 마프라의 헤렌타이어 제품만 1:2 비율로 폼으로 뿌린 뒤 브러쉬질만 하는 작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사용해보는 이치윈 힐미트 사용했지만 역시나 하이브리드 박힌 힐에는 미트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힐미트는 하부 미트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번 코팅을 했던 우측에는 나노 아이코닉의 힐타이 제품을 힐과 타이어에 도포를 했고요. 좌측에는 스팽글의 소닉을 힐에다 코팅을 했고 타이어에는 기어커츠 Q2 타이어 젤을 도포를 하고 지금 3주 정도 지난 상태에서 알칼리 제품의 마프라 힐앤 타이어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코팅과 비딩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힐과 타이어 세정을 했습니다. 펌보스 폼 압축 분무기로 사용을 하니 펌프질이 없어서 정말 편했습니다. 끊임없이 폼이 압축이 되면서도 폼이 나가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압축 소리가 좀 시끄러운 게 단점이었어요. 제가 마이크가 지금 녹음이 되지 않아가지고 담지를 못했지만 보틀 아래에서 모터가 돌아가는 압축되는 소리가 조금 걸리는 편입니다. 제가 IK 폼 분무기를 정말 수없이 압축을 반복하면서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체력적으로 조금 더 비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칼리 제품을 사용을 해서 좌측과 우측 비교를 했는데 휠 코팅을 하고 나서 알칼리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나노 아이코닉의 힐타이어에 조금 더 무너진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스팽글의 소닉 제품은 알칼리에도 비딩 모습은 남아있는 듯한 강한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모든 힐에다가 소닉을 도포를 한 뒤 물로 세척을 하니 다시 한번 비딩 모양이 좀 더 향상되는 코팅 효과가 할 수 있는 습식 휠 코팅제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펌보스 분무기를 구매 결정하게 된 큰 이유는 폼 압축 분무기와 그냥 일반 압축 분무기를 두 가지 모두 전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헤드가 마로렉스 헤드와 호환이 돼서 헤드만 바꿔서 케미컬을 넣으면 바로 프리얼 시용으로 분무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처음 사용해보는 카처 고압 세척기가 갑자기 누수가 돼서 깜짝 놀랐었는데 알고 보니 안쪽에 있는 어댑터가 살짝 풀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꽉 조아주니까 또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네요. 폼보스는 마로렉스 헤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폼보스 제품이라기도 마로렉스를 사용하는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게러지 대여를 하면 샴푸라든지 프리워시 그리고 스노우폼은 충분히 한 대 분량을 사용할 수 있는 케미컬이 채워져 있고요. 지금 폼레스도 카처 제품으로 담겨져 있어서 그 제품을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스티커를 구매하고서도 사용해보지 못한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오랜만에 새 제품인지도 모르고 샴푸를 짰었네요. 본넷 1, 2, 3, 4 이렇게 구역을 나눴을 때 링크 현상이 다른 게 좀 보이시죠? 1번과 3번 제품이 좋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 후에 다음번 세차를 하고 마지막 주리막 코팅 비교도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이쯤에 힐미트 하부 세차용으로 딱 좋았던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왼손 오른손 다 양손 다 가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내의 게러지의 단점이라면 너무 더워서 반팔을 입고 세차를 해야 될 만큼 세차를 하다 보니까 땀이 계속 났던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처음 또 사용해보는 이치윈의 블랙홀 드라잉 타올입니다. 한쪽에는 짧은 올이 되어 있고 다른 한면에는 트위스트 형태의 타올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퓨어스타 슈페리어 타올과 디플렉스 타올 이 두 개의 타올 재질을 한쪽 양면으로 하나씩 만들어 놓은 제품으로 타올 하나로 두 가지의 장점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발한 제품이라서 구매를 했는데 레터링 같은 곳은 짧은 타올로 드라잉했을 때 올이 걸리질 않았었고요. 올이 긴 트위스트 형태의 타올이 수익이 조금 더 나왔었고요. 토네이더 건을 처음 사용해보고 싶어서 틈새 드라잉을 할 때 사용을 했는데요. 돌아가면서 에어가 나오다 보니까 뭐 매트라든지 천 재질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정도이지 틈새 물기를 제거하는 데는 일반 에어건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드라잉을 끝내고 디테일 가지고 호스 가이드 제품을 빼고 이제 LSP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LSP는 디테일링 유튜버의 디테일링 듀오 님께서 무료로 나눔을 해주신 BMD의 프로 메테오스 왁스입니다. 처음 받아봤을 때 이렇게 알갱이가 있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오돌도돌한 모래알들이 좀 있던 느낌의 왁스라서 이건 손에서 왠지 녹여서 도포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왁스였습니다. 어플 사용은 생각을 못했고요. 손바닥에 덜어서 체온도 녹인 뒤에 생애 두 번째인 핸드왁싱으로 차량 트렁크와 좌우 옆면을 도포하고 도핑을 하고 코팅을 했습니다. 빗살 무늬가 이쁘진 않지만 부족한 핸드왁싱이라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고체왁스를 손으로 도포하는 행위 자체를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취미생활로 세차를 하면서 손수 한땀 한땀 차와 손바닥이 교감하면서 코팅하는 그런 느낌이 좀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쇼핑을 하면서 군데군데 몸콕이 있는지 스크래치가 나진 않았는지 차량 관리를 하는 게 저의 낙이기 때문에 자기만족으로 세차를 하고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분진이 나오는 수입차가 아니라서 고가의 외제차 차량이 아니라서 국산 현기차이다 보니 안타깝지만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점 알려드립니다. 왁스를 손에 묻히다 보니까 중간에 다시 버핑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전부 핸드 왁싱 한 다음에 손을 씻었는데 이게 한 3번 정도 씻어서 왁스키가 손에 남아있는 걸 보니 SiO2가 들어있는 방화성 위주의 왁스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히터 때문인지 몰라도 왁스가 굳어서 타올이 엄청 세게 걸려서 작업성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듬뿍 바른 그런 잘못도 있는 것 같고요. 얇게 펴 바르면은 좀 더 좋았을 수 있으나 제 기준에서는 작업성은 안 좋았던 왁스였던 것 같습니다. 향도 어떤 특정한 향이라는데 호감이 되는 그런 향은 아니었었고요. 오염물의 강한 모습을 왠지 보일 것 같은 제품의 왁스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차량이 방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원인은 찾지 못한 채 그래도 제가 구매한 점프 스타터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라서 점프 스타터로 시동을 다시 한번 걸었습니다. 제 차는 이제 방전이 되면 전동 트렁크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억지로 열어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운전석 뒤편 뒷좌석 아래에 보면은 트렁크 열 수 있는 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당기면은 걸쇠가 열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열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트렁크 부분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맞춰서 연결을 한 뒤에 점프 스타터를 전원을 켜고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립니다. 외장 배터리가 95%에서 시동을 한번 걸고 나면 한 20% 정도 소모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마이크를 끄고 촬영을 해서 좀 의욕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요. 편집하는데도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강도 영상으로 보게 되네요. BMD 왁스에 꽤 괜찮은 카나우버 느낌의 방금인 것 같습니다. 집에 가는데 반짝반짝 해 보이네요. 다음날 바닷가에서 강도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봤는데요. 밤에만 보다 보니까 낮에도 참 이쁜데 영상에는 그렇게 크게 잘 보이진 않네요. 밤에만 세차하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낮 촬영이 되게 어색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